서울 SK 측에 대한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. 이번에는 또 반대로 1위 팀부터 질문을 부탁드릴 텐데요. 원주 DB부터 서울 SK에게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김선영 선배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. 저도 발목 부상을 당해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시즌 막판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선영이 형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몸도 좋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선영이 형 좀 3점슛 퍼센테이지가 너무 떨어지는데 혹시 그 부분이 부상에 대한 여파인지 또 아니면 또 어떻게 운동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. 일단 오랜만에 4개월 만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뭐 조금 또 드리블이나 슛이나 패스나 조금 떨어진 면이 있었는데 슛도 똑같은 것 같아요. 근데 경기를 하면서 계속 연습할 때나 이럴 때는 슛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어서 KCC 쪽에서 질문 부탁드립니다. 예, 저는 저 문경 감독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. 저 6강에서 저희 팀하고 전자랜드 팀 중에 누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. 아, 4강 플레이오프 상대를 지목해달라는 말씀이셨어요? 두 팀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어떤 한 팀을 꼽으시기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. 울산현대 모비스는 공통질의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시는 걸로 하겠고요. 안양 KGC 쪽으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. 네, 김선환 선수한테 질문하겠습니다. 이번 비시즌 보내면서 대표팀에서도 몸 상태가 엄청 좋았었는데 이번 시즌 두 경기 만에 부상으로 좀 출전을 못했는데 만약 김선영 선수가 부상 없이 시즌을 치렀다면 성적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. 뭐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좀 듣고 뭐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뭐 그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꼭 제가 뛰었다고 해서 더 성적이 좋고 뭐 그랬을 것 같진 절대 않고요. 그리고 제가 빠진 자리를 나머지 선수들이 자리를 메꿔주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또 2위라는 또 성적을 냈고 뭐 제가 계속 뛰었어도 더 성적이 안 좋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네 생각을 좀 안 한 것 같습니다. 네. 아, 그런 생각보다는 없을 때 잘해준 동료 선수들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. 다시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. 전자랜드 쪽에서 질문 부탁드립니다. 네, 좀 전에 그 추승균 감독이 이제 문경 감독한테 물어봤는데 그 확실한 대답을 안 하셨는데 그 김선현 선수한테 질문하겠습니다. 김선현 선수가 그 혹시 KCC하고 저희하고 어느 팀이 안 올라왔으면 하는지 좀 답변 좀 부탁합니다.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꼭 어떤 팀이든 한 팀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5차전까지 갔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네, 최대한 PT에 좀 싸워서 네 뭐 보류하겠습니다. 어려운 질문이었네요. 일단은 피튀기게 5차전까지 싸웠으면 좋겠다. 그리고 답변은 보류를 하셨습니다.